좌표평면에서 두 곡선이 직선 X는 16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로 하자. 두점 PQ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네요. 그래프를 그려봅시다. 있으면은 요거는 1. 1콤마 0. 그다음에 2콤마 1. 요런 식으로 그리시겠죠. 그럼 그다음에 로그 4x. 자, 이것도 1일 때 0이고 4일 때 1이잖아.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자, 여기가 로그 4x 그래프고, 여기가 로그 2x 그래프입니다. 여기에서 X는 16, 그 16은 좀 해줍시다. 16이라고 합시다. 그럼 거기서 이 만나는 점을, 그럼 P가 이쪽이니까, 알죠? 여기 16하고 만나는 여기를 P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여기, 여기가 Q가 되는 거지. 됩니다. 자, 그러면 어차피 이 P점 같은 경우에는 X가 16이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로그 2에 16은 하게 되면은 요 2에 4제곱이잖아. 그럼 4가 되는 거고. 그럼 여기 로그 4X. 자, 로그 4에 16을 대입하면 되니까 4에 이게 제곱이니까 2가 됩니다.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. PQ 사이의 이 거리는 이 거리랑 같죠? 2가 되죠? 2번이 됩니다.